네, 다음 뉴스입니다. 봄이면 산이나 들에 많이 나는 참치나 곰취 같은 풀들을 보통 취나물이라고 부릅니다. 봄 향기 가득한 취나물 수확 현장을 표준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할머니의 손끝에서 잘 여문 줄기가 똑똑 끊어집니다. 겨우 내 시설 하우스 안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참치입니다. 나물로 많이 먹는 취 가운데도 가장 인기가 높아 보통 취나물로 불립니다. 올해는 특히 기온이 딱 맞아 취나물 품질도 예년보다 좋아졌습니다. 올해는 취나물이 많이 우습게 크고 향이 많이 나고 참 좋아해. 고성군 550여 농가가 매년 이렇게 출하하는 취나물만 600톤이 넘습니다. 지금 이 시기 수확되는 남해안의 참취나물은 킬로그램당 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. 재배에 손도 많이 가지 않아 농한기 고령층 농민들의 효자 품목입니다. 특히 뭐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다 짧은 기간에 뭐 소득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나마 뭐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남해안에서 해풍 시금치 외에 딱히 월동 작물이 없는 상황에서 요즘 취나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시설 하우스라든지 또 친환경 탭이라든지 또 기술 교육이 지금 뭐 좀 확대를 해서 앞으로 그 브랜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해안 해풍 취나물의 인기는 다음 달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노지 취나물로 이어져 오는 6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. KNN 표준입니다.